어제 초음파를 했는데 쌍둥이래요. 6주 됐대요. 그래서요. 날 외우자고 한 겁니까? 제가요, 친구가 없어요. 일타 강사 돼보겠다고 앞만 보고 사느라 친구도 다 손절했거든요. 집에서도 제 얘기를 못해요. 식구들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산부인과 전문이시니까 별별 산모를 다 보셨겠죠? 혹시 저 같은 사람들도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인 날 찾아온 겁니까? 바람 피운 남자의 아이를 가진 산모들이 아이를 어쩌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네? 낳는다, 지운다. 나한테 어떤 대답을 듣고 싶냐고요? 오현두 씨가 원하는 답이 바로 오현두 씨의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오현두 씨 산부인과 의사로 만난 것도 아니고. 지워주세요. 지워야 된다는 거 알면서 막상 지울 거 생각하니까 무서웠나 봐요. 지워야 돼요. 지우는 게 맞아요, 선생님. 이 아이 지워주세요. 난 난임 전문이라 성과 진료 안 봅니다. 네? 수술은 안 한다고요. 필요하면 딴 선생님한테 진료 예약하세요. 차 수리비예요. 거기 적힌 계좌로 보내면 돼요. 그만 가시죠. 네. 300? 왜요? 비쌉니까? 남의 차를 그런 꼴로 만들어 놓고 그 수리비는 아까워요? 내가 오현두 씨 덕분에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압니까? 억울하게 바람둥이를 오해... 아, 됐습니다. 극가 300. 안 줘도 되니까 당장 나가요. 누가 안 준대요? 오현두 씨 원장님 진료 예약해드려요. 됐죠? 그만 귀찮게 하고 나가요, 제발. 오현두 씨, 지금 뭐... 다 됐거든요? 자, 300만 원 입금. 보이시죠? 저도 다신 찾아올 일 없을 거예요.